둘, 셋, 야! 진창, 진창, 그 아이들은 안 돼, 진짜 안 돼!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이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들이야. 그 애들이 짐승처럼 영원히 교배와 임신만을 반복시킬 생각이었어. 그리고 다시 아기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기를 반복하게 해서 마치 가축을 키우던 과거, 그때처럼 아이들을 가축화시킬 수 있는 거였다고. 그래, 영원히 인육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였다고! 신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안 그럼 우린 굶어 죽을 거야. 이제 그만 먹고 나가서 빨리 잡아와! 모두 모이라고 그래. 교주님,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모두 모인 겁니다. 그 녀석이 설치한 폭탄에 못 당하는 바람에 이 정도 인원이 전부입니다. 뭐? 한놈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이 멍청한 녀석들. 이번에도 실수하면 이번엔 네 모가지가 식탁에 올라가게 될 거야. 지금 건물에 그 녀석 피를 많이 봤는데 그 녀석이 꽤 피를 많이 흘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어서 멀리 가진 못했을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 세 명밖에 없지만 반드시 그 녀석을 잡아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발견하면 그냥 바로 죽여서 식탁에 올릴까요, 교주님? 아니, 발견하면 죽이지 말고 나에게 먼저 말해. 그리고 이번에도 신님을 실망시키면 알지?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녀석들이 감히 신님의 뜻을 어기다니. 신의 말을 거역하면 어떤 천벌이 나오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자, 이제 이문만 열면 됩니다. 이제 연구실만 들어가면은 안전할 거예요. 저희 연구실은 기술력이 뛰어나서 보안이 정말 철저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태를 대비해서 지은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비 한 마리, 아니 개미 한 마리조차 쉽게 들어오지 못하죠. 자, 저희 연구실의 기술력을 보고 입이 쩍 벌러지실 겁니다. 자, 들어오세요. 입이 쩍 벌러지실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말고 좀비 100마리는 다녀온 것 같은데요? 이럴 수가. 연구원 사람들이 다 당한 건가? 일어나 보세요! 김 박사!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좀비 소리 아니에요? 글쎄요. 일단 저기서 나는 것 같은데 가까이 한번 가봅시다. 네. 이런 다리가 끊겨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겠군. 잠시만, 어디서 많이 맡아보던 비냄새인데 근처에 있나 보구만. 한번 샅샅이 뒤져봐야겠어.
찾았다. 멀리도 도망쳤구만. 교주님께 연락해야겠어. 교주님, 그 녀석을 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좋아. 아이들은 살리고 남자는 바로 신님에게 제물로 바칠 필요도 없이 니네들이 먹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침고 있는구만. 얘들아, 가자!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얘들아, 너인 괜찮니? 아저띠 괜찮나요? 그때 곧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란다. 너네를 못 본 척할 수 없었어. 그래, 너네들의 이름은 뭐니? 전 이브예요. 저는 아담이에요. 그래, 이브 아담. 너는 왜 저택에 잡혀 있었던 거야? 제 가족은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는데 비가 심각함을 느끼고 가족들과 몰래 산속에 들어가 작은 오두막에서 비를 피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할머니와 아저씨들이 들이닥치더니 저희 가족들을 싹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할머니는 저에게 고기를 갑자기 마음껏 준다고 했어요. 그 혹시 너네들도 저택의 고기를 먹은 거니? 네, 저도 수상해서 안 먹으려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래, 잘했단다. 이런 상황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야. 아저씨, 죄송하지만 부탁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 좀 찾아주세요. 엄마 아빠가 그 할머니에게 어디론가 끌려가고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저희 엄마 아빠를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를 위해 멀리 일을 가셨다고 했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 살아계신 건 맞겠죠? 할머니는 저희가 고기를 매일 먹는 게 엄마 아빠 덕분이라며 고마워하라고 말만 하시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인간도 아닌 사람들.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를 먹이다니. 그래, 걱정 마렴. 엄마 아빠는 잘 계실 거야. 아저씨가 엄마 아빠를 꼭 찾아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렴. 일단 얘들아, 저쪽에 있는 가방에서 물 좀 꺼내주겠니? 네. 자, 여기 아저씨, 저 물 가져왔어요. 드세요. 그래. 꿀꺽꿀꺽꿀꺽.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만. 그래, 얘들아, 너희들도 목마르지? 너희도 한 입씩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물이다. 오랜만에 물이야. 오. 맛있다. 그럼 나도. 너네들도 지금 많이 무섭지? 네. 내 아들도 딱 너네만 할 때였지. 그날은 내가 회사 쉬는 날이라서 가족끼리 피크닉을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상한 모습으로 집으로 오더니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있었어. 그 비 때문에 아내가 변한 거지. 하지만 내가 바로 아내를 그 자리에서 밀쳐서 죽였더라면 아들만은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도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난 도망쳐 혼자 살아나왔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지. 난 아빠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난 자식을 버린 겁쟁이일 뿐이라고. 아저씨, 그래서 저희를 구해주신 거죠? 아들이 생각나서. 그런데 그건 아저씨 탓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아저씨는 절대 겁쟁이가 아니에요. 고맙다. 내가 너네한테 무슨 말해? 잠깐! 조용히 해봐. 누군가 왔어. 이런 젠장, 미행을 당한 건가? 애들아, 잘 들어. 이 가방에 먹을 것과 연구소 지도가 있거든? 그곳에 가면 잉에메라는 아저씨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일단 너희들은 이쪽으로 먼저 출발을 하렴. 아저씨는 여기서 시간을 벌 테니까 말이야. 그치만 아저씨... 얘들아! 둘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를 나가는 거야. 아담, 그리고 이브, 꼭 끝까지 살아남으렴. 네, 누나, 빨리 가자. 꼭 살아오세요, 아저씨. 그래, 빨리 가! 이쯤인 것 같구만. 그 녀석의 피냄새가 슬슬 진동하고 있어. 드디어 찾았군. 그래, 숨바꼭질은 재밌었다. 아이들은 어딨지?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글쎄, 너네들이 찾아봐. 자식이, 빨리 어디 있는지는 말해. 쏴 죽여버리기 전에. 한번 찾아봐. 그래, 그래. 한번 찾아보고 너를 확 잡아버려서 맛있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지. 근데 참 이상하구만.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고 말이야. 드디어 미쳤나 보군. 저길 봐. 이럴 수가. 엎드려, 폭탄이야. 자, 조심해. 아, 너무 힘들어. 자, 아저씨. 그만 보고 가자. 아저씨는 괜찮으실 거야. 가자. 알았죠. 자. 신님께서 실망하실 거야. 실망하실 거라고. 영생 신님?